자. 아. 공항에서 저희들 항상 오프닝을 하다가 네. 드디어 국내 나왔어? 그리고 SBS 신사옥 특별시 뒷마당에서 저희들이 오프닝이지 펠지 있습니다. 멤버의 친구들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합방에 대한 친구들 중에 가장 그물급 친구가 우리를 격려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네. 제가 직접 발라가지고요. 보니까 나 하얀 국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시더라고요. 그렇죠. 해외 방송을 모니터했습니까? 그럼요. 역시 효리 양은 왜냐면 기본적으로 예능 구단에다가 네. 예능 까먹띠거든요. 네네네. 아 까먹띠. 그만 보수라 까먹띠. 저도 사실은 효리 양과 사실 이렇게 투샷으로 잡히기는 지금 테러스 처음입니다. 그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뭐 방송도 안 하고 뭐 왜 싫은 거예요? 뭐랄까 부자연스러운 진행. 부자연스러운 진행. 특이하고 좋잖아요. 효리 형이 볼 때. 왜냐면 이제 예능 고수로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크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 거예요? 지금 나 분명히 마이크가 있는데도 항상 그래, 이렇게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는 있지 막 카메라가 멀잖아. 아, 저 멀리 있잖아. 귀가 너무 아파요. 그냥 막 귀마개 빼 이제. 효리랑 10여 년간 왜 방송하는 거야? 뭐? 뭐라고? 왜 효리랑 10여 년간 방송을 한 번도 안 한 거야? 서로 인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뭐. 질 때문에. 아야. 그래서 안 되잖아. 계속 효리 쎄서 쎄. 싫다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 아무튼이다. 쎄서 좋지 않다고. 싫어하는 거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 아무튼이다. 통이 안 보시다가 연애하고 지냈죠 뭐. 연애하고. 아, 이렇게 솔직하게. 와. 다 나간 걸 뭐. 네. 근데 왜 원래 시계차를 좋아해요? 왜요? 순심이 상순이. 순심이 상순. 네. 약간 이런 진행이 이제 가속이 붙어서 잡지를 못하겠어요. 프로그램 넣을 때 걱정을 하세요. 그럼요. 긴장도 하고. 그럼 미리 보고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죠.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원래 그 저 선배가 언제 되신 겁니까? 우리가 해외를 같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혜리 씨 때문에? 원래 궁금해. 초반에는 이제 메인 MC로 섭외가 왔었죠. 네, 메인 MC로 섭외가 왔었죠. 멤버 친구들의 네네. 오빠가 메인 MC잖아요 일단. 아, 제가 아, 이 자리에 갑자기 깜짝 메인은 아니고 그냥 예 더불어 같이 하는 거죠. 호동이 오빠랑은 별로. 호동이 오빠랑은 별로. 깠어요 그래서? 네. 저 때문에 진짜 이거 거절하신 거예요? 네. 어 정말로요? 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하세요. 네. 네. 세네. 아, 저는 오늘 확신을 합니다. 역시 재석이가 나보다 한 수위네요. 야, 효리를 좋아했다는 게. 야, 내보다 역시 한 수위다. 효준 씨도 굉장히 효리 씨는 이제 그리에요. 우리가 그 방송 없을 때도 얘기 많이 했는데. 효리 효리 팬. 아니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가장 만나보고 싶은 여성 스타가 이효리 씨라고. 아니 바뀌었던데 현중이 이상형이 바뀌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안 바뀌었어요? 되게 어색하게 안 바뀌었어요. 너 무슨 인터뷰? 아,